네, 해외에서 1,800억 원 상당의 코카인을 국내로 들여온 마약 조직이 붙잡혔습니다. 국내 적발 사례 중에 최대 규모인데요. 페인트통에 액체 상태의 코카인을 담아서 밀수한 뒤 가공해서 팔았습니다. 공국진 기자입니다. 모자를 쓴 남성이 커다란 가방 두 개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합니다. 가방엔 코카인이 들어있습니다. 이 남성의 주거지에선 코카인 53kg이 나왔습니다. 캐나다 국적의 이 남성은 캐나다 현지 마약범죄 조직원으로 파악됐습니다. 해경은 앞서 이 캐나다 남성한테 코카인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유통한 한국인 두 명을 잇따라 검거했습니다. 코카인인지 알고 왔지? 이들 일당은 캐나다 미국 국적 선박을 통해 액체 상태의 코카인을 페인트통 등에 담아 밀수했습니다. 액체 코카인은 강원도의 한 공장에서 고체로 가공해 국내에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코카인 가공을 위해 콜롬비아 마약 조직원 두 명이 입국하기도 했습니다. 일당에게 압수한 코카인은 모두 60kg, 시가 1,800억 원 상당으로 국내에서 적발된 사례 중 최대 규모입니다. 국내에서 활동 중인 캐나다 범죄 조직의 실체와 국내 연계 마약 조직의 유통 관계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해경은 캐나다 남성 등 3명을 구속하고 콜롬비아 조직원 2명도 쫓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.